그렇게 이제 아빠는 잊혀져 가는 거지. 아빠는 날 이해 못해 이러면서.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? 귀찮게 좀 하지 말라고. 내 방에서 나가! 이러겠지. 얼마 안 남았어. 자, 그래서 오늘 리뷰할 거는 많아요. 많아. 많은데 얘는 옛날에 났어. 이거는 이제 묶음 상품으로 팔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산 거야. 나초랑. 나초는 내가 못 먹었거든요. 우선은 미찌푸드란 데서 만들었대요. 그러니까 곰표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. 그냥 곰표는 곰과 이 브랜드 파는 거예요. 이거 가지고 이제 IP 사업을 하는 거죠. 옥수수 가루가 심지어 프랑스산이고 곰표 밀가루는 1도 들어가지 않은 것 같군요.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. 어쨌든 곰표입니다. 왜냐하면 콜라보를 했으니까요. 하얀색 스케치북 같은 맛입니다. 평범하다. 그런 뜻이죠. 딱히 별로 드릴 이야기가 없네요. 왜냐하면 그냥 포장이 모든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. 곰이 옥수수를 들고 나초를 먹는 것 자체.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그런 맛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나온 게 이겁니다. 곰표 청양크림 우삼겹 떡볶이랑 닭갈비 떡볶이에요. 곰표가 사실 처음은 요리 음식 이런 거 콜라보를 잘 안 하고 맨 처음에는 엉뚱한 걸 했잖아요. 패딩이라던가. 무튼 그렇게 가다가 이제 음식이 나왔는데 그래도 얘는 밀가루로 만든 거니까 떡볶이 괜찮지 않을까. 그래서 뭔가 곰표랑 좀 어울리는 그런 콜라보라고 볼 수 있겠죠? 뒤에 이렇게 살펴봤어요. 떡류, 밀가루, 밀, 호주산, 미국산. 곰표의 흔적 1도 없어 여기도. 그러니까 우리는 곰표 밀가루를 사는 게 아니라 이 그냥 곰 캐릭터를 산 거다. 그리고 심지어 여기 그 반반이네요. 여기는 쿠켓 그것도 있네요. 뭐 그렇습니다. 쿠켓에서 만들었다는 거죠. 쿠켓 콜라보 곰이네요. 여기서 곰의 역할은 그냥 이 캐릭터만 있는 거고 사실 모든 음식 재료는 이 그 고양이가 했겠죠. 그렇습니다. 유학파 곰이다. 오케이. 두 개를 까서 내용물만 보여드리고 저는 하나만 먹을 겁니다. 저는 과연 이 둘 중에 어떤 걸 먹을까요, 여러분? 녹색을 먹겠습니다. 왜냐하면 곰표는 이 녹색이 오리지널이지. 빨간색은 뭐냐고요. 일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르르. 3번 조리할 게 들어있네요. 안에 보면은 냉동 채소, 그 다음에 떡, 그다음 떡볶이 소스, 그 다음에 뭔지 모를 닭갈비 양념. 근데 예전에 그 푸켓에서 닭갈비 이런 거 판 거 있었으니까 그걸 이제 그대로 갖다 썼을 수 있겠죠? 자, 이건 뭐야? 감자 튀김인가? 고구마 팜유. 고구마 튀김 같습니다. 팜유랑 고구마니까. 요거는 그리고 이제 칼칼한 맛을 위한 굵은 고춧가루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굵은 고춧가루는 이 고운 고춧가루에 비해서 색은 잘 안 나지만 이 칼칼하게 혀에 남아 있어 가지고 혀를 공격하는 역할을 한다.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이번엔 녹색을 뜯어 봅시다. 칼로리는 총 내용량 기준 이걸 다 먹으면 요 빨간 걸 다 먹으면은 1220kcal. 인내 살이 찌겠죠? 그 다음 얘는 더 높아요. 1245칼로리. 혼자 먹으면 1인분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? 네. 자, 떡이 다르네요. 빨간 녀석은 이게 그 이렇게 짜리몽땅한 떡인데 여긴 그 누들 떡볶이라고 해가지고 요새 그 유행하는 그런 거 있어요.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채소도 좀 다르네요. 그래도 나름 제품이 구성이 여기는 그 양배추가 훨씬 더 많아가지고 닭갈비 느낌을 살린 거고 여기는 그 청양고추가 실제로 많이 들어있습니다. 자, 여기 치즈도 조금 들어간 것 같고요. 그 다음 요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좀 뭔지 모를 땐 뒤를 좀 보도록 하죠. 뭐지? 모르겠어요. 좀 이따가 먹어보면서 알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고기가 들었네요. 우삼겹이네요. 우삼겹. 우삼겹이었습니다. 우삼겹으로 가보도록 하죠. 전자레인지의 해동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예전에 그 고기 해동 관련한 영상에서 전자레인지 해동이 고기에 가장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. 하지만 오늘은 급하니까 급할 때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물이 끓는 사이에 이거나 좀 먹어보도록 하죠. 자, 얘는 모나미 매직 레드 메론 스파클링이에요. 그러니까 메론은 보통 이제 녹색이나 칸탈로프 같은 경우는 뭐 주황색 이런 게 있잖아요. 하지만 얘는 빨간색인데 메론인 거야. 그리고 얘는 이제 블랙 레몬 스파클링이에요. 레몬인데 까만색인 거야. 내 머릿속에서 메론은 빨간색이고 내 머릿속에서 레몬은 까만색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은 나에게 통하지 않아. 약간 그런 거를 표현하고자 만든 것 같습니다. 그게 아닌데요. 원래 그 모나미 매직이 빨간색이랑 까만색 만 있어서 그런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잘 알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맛을 설명드릴 수 있어요. 메로나의 트레비를 탄 맛이다. 100% 그냥 메로나 향밖에 안 나. 이거 뭐야? 약간 김빠진 데미소다에 레몬즙을 조금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맛인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그렇게 공감각의 표현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. 기묘합니다, 좀. 저는 이거 먹겠어요. 둘 중에 하나 먹는다면. 왜냐면 저는 메로나 향이 좋습니다. 인공적이고 자귀적인 메로나 향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진 않고 그냥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이게 낫다. 너무 좋은 건 취소.
나는 해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고기가 다 익어서 나왔어요. 여기서부터 내가 잘못한 거겠죠? 냉동된 고기를 해동하실 때는 냉장고에서 하룻밤을 해동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. 아직 안 익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뭐 익히도록 하죠, 우삼겹. 많이 들었네요, 생각보다 큰 조각들이. 자, 시즈닝을 이제 하면서 구우라 그랬거든요. 시즈닝 여기 있어요, 시즈닝. 자, 이렇게 해서 양념을 좀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익기 시작을 했어요. 그러면은 소고기를 뺀 후 팬에 물과 남은 시즈닝이 모든 재료를 넣고 센 불에 끓여줍니다.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소고기를 올려 마무리한다 그러네? 같이 하는 게 아닌가 봐요. 우삼겹에 기름만 쓰는 것이다. This is topping. You guys know what I'm saying? Topping. This is topping. 팬에 물과 남은 시즈닝이 모든 재료를 넣고 센 불에 끓여줍니다. 물 100ml. 아, 이제 이게 요리가 다 될 때까지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. 겔주님 근황? 겔주님은 요새 진화 아들 채널에 요새 하나도 못 올라가잖아요. 그 정도로 바쁩니다. 조금씩 친구들이 생겨가서가 아닐까. 그렇게 이제 아빠는 잊혀져 가는 거지. 노래 친구들이 점점 생기고 같이 노는 게 즐겁고 그러면 이제 아빠는 이제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지. 아빠는 날 이해 못해 이러면서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귀찮게 좀 하지 말라고 내 방에서 나가! 이러겠지. 얼마 안 남았어. 그렇게 말하면 좀 섭섭하신가요? 아니 나 오히려 좋아. 친구들하고 놀면 이제 주말에도 방송을 킬 수 있지 않을까. 그냥 주말에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가렴 좀. 고기는 어떤 맛이 날까? 냉동이었는데 엄청 짭니다. 아까 그 시즈닝은 절반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바닷물을 먹는 듯한 느낌이야. 근데 고기니까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데? 아까 그걸 조절하면서 넣으라고 돼 있나? 시즈닝 3분의 1만 넣는 거네? 여기 시즈닝의 3분의 1만 고기로 갔어야 되고 3분의 2는 떡볶이로 가는 게 맞아. 지금 떡은 싱겁고 고기는 짜. 지금 이게 밸런스가 굉장히 좋지 못하게 됐어. 이걸 다 섞어야 돼 지금. 엄마 짜요! 그래? 그럼 밥 넣고 더 비벼! 내가 이런 느낌이야. 지금 이거 여기다 섞어가지고 말아 먹어야 돼. 이제 좀 섞었으니까 떡볶이와 고기를 같이 먹어보도록 하죠.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매뉴얼에 있는 대로 하세요. 아무것도 안 읽고 멍청하게 까막눈처럼 지 맘대로 조리를 하면은 요리가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. 아시겠죠? 이렇게 섞어 먹으니까 좀 음식다운 음식이 된 것 같아요. 맛있습니다. 굉장히 느끼하고요. 그 느끼한 맛 중간중간에 청양고추가 들어오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여러분 가격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. 이거 좀 비싼 거 같던데? 검색 다 해봤죠? 여러분들 알아서 올려줘요. 저희 검색 안 해봤어요. 미안해요. 나중에 그 편집자님이 올려주겠지. 한 개에 13,500원. 저걸 거예요. 저거랑 되게 비슷했어. 제가 시킬 때 가격을 보고 느꼈어요. 이거는 가격으로는 어필이 안 되겠구나. 고기가 들어가 있는 걸 드시려면 13,500원을 내고 드시면 됩니다. 또는 제 리뷰 영상을 찍으세요. 그러면 최소한 떡볶이 값은 나올 거예요. 그럼 시켰을 때 약간 배는 덜 아프겠죠? 됐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의 리뷰는 끝이에요. 오늘 원래 방송 중에서 했어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를 깠어야 돼. 이거 55,000원 주고 이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깠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했어야 될 리뷰가 뭐냐면은 과자 구독 서비스가 나왔더라고. 월간 과자라고. 사실 오늘 리뷰를 몇 개 더 했어야 되는데 방송이 좀 늦었어요. 그래서 내일 다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